자, 러시아 얘기들은 좀 넘어갈게요. 러시아 얘기들은 좀 넘어가고, 예. 좀 그런 것좀 배제하고, 전쟁 소식은 좀 배제하고, 갈게요. 예. 꼭 봐야 되는 게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고요. 보자고? 아니, 내가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왜 싸운지 나 아직 잘 몰라. 내가 공부를 못 해갖고. 너 아냐, 흐마? 어떤 거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왜 싸운지? 좀긴 그거 아니에요? 영토 문제로 해가지고. 영토 문제로? 예. 영토 문제래요. 예. 나토? 나토. 나토가 뭐예요? 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나도 뭔아입 닥칠게요. 일본의 청국장 같은. 아, 나 주먹고 싶다. 오늘 좀 충격적인 거 봤어. 일본에서 그 요식업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와, 막 요리 잘 못한다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막 센팅 꽂고 그러던데? 그거 어디서니? 봤었는데. 요시무라라고 하면 되나? 안 나오네. 아무튼, 라멘이라고 치면 나와. 이거 맞네. 백종원도 한수 접는 일본의 라멘집 사장님. 나 깜짝 놀랬다. 이렇게 그 요리를 하다가 라면을 만드는데 제자들을 막 이렇게 폭행을 하는 저게 거야. 수타지, 저게 수타야. 저게 스타 그게 아니라, 야 여러분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지.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어디에서 일을 배운다 그래서 저렇게 폭력적으로 싸대기 맞아가면서 일하는 게 여러분들은 하고 싶어요? 내가 제자였으면 끓는 물 끼얹었다. 에바지. 차라리 수업비를 좀 비싸게 내고서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게 맞지. 저렇게 폭력적으로 뺨 때려가면서 주먹으로 얼굴 때려가면서 일. 저렇게 비싼 맹이 지은 이름만 자다며 만든 음식형이 계농 감추듯 훔쳐가는 거야, 반성해. 아이씨. 비싸대기 맞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노동법에 걸리지. 큰일 나지, 저거. 근데 일본에서는 나름 뭐 흔한 일이다. 저렇게 장인들에게 어떤 그 기술을 전수받으려면은 저 정도의 저 어떤 그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일본 내에서. 근데 야,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이분 있잖아, 주먹으로 이렇게 얼굴 맞은 분. 이분이 나중에 엄청 잘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맞아서 잘된 걸까? 아니면 이분 자체가 그냥 성품이 골라서 이렇게 잘된 걸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에케 라멘 창시자 맞았다. 요시무라야 사장. 맞아서 잘된 거라고? 그 여러분들도 뒤지게 진짜 무슨 뭐 미스터 소크라테스 그 영화 알아? 김내원 씨 나왔던 거? 그 영화처럼 뒤지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더잘 됐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봐. 물론 요즘 애들 뭐 싸가지 없다 어쩐다 해가지고 진짜 패야 된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형도 랄프 사장님이니까 오늘 양호실로 가있으라 해. 좋은 거 한놔줘. 아니 뭔 소리야. 여러분들은 맞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맞았으면 여러분들 신고 안 했을까? 말도 안 되지.
적당히 좀 맞아야 됐다고. 어, 알겠어요. 무튼 이게 그 이에케 라멘이라는 그 라멘인데. 라이프도 우리가 뒤에서 쳐갈구고 때렸으니 일디어된 거잖아. 난 랄프를 단 한 번도 때려본 적 없어. 어, 이에케 라멘인데 사실 근데 뭐 난 일본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굉장한 기술이 있나봐. 어, 일본이 한 일본 하면 또 장인 정신으로 유명하잖아. 뭐든지 이렇게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뭐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뭐 정말 대단한 맛인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두드러 맞아가면서도 배우지 않나. 느끼한데 맛있어? 드셔보신 분들 계세요? 난 라면이 맛있는지 한 번도 모르겠던데. 여기 진짜 유명한 라면집이라 그래가지고 뭐 가서 먹어보고 막 그랬었거든. 신촌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근데 뭐 그렇게 막 대단한 맛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내 입맛엔 그래. 어, 난 라면이 좋지 라면이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 그 라면에 올라가 있는 그 이거 뭐 저 고기 보고 뭐라고 하던데. 어, 차슈? 어, 난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래, 저 처 맞은 사람이 도쿄대 출신이 나중에 개 성공하고 지금도 엄청 잘 됐다고 하다고. 어, 풀 영상으로 보면은 좀 맞은 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 저는 폭력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도 중학교 때 이거 저 선생님한테 내가 그 얘기 했었을 거야. 근데 태어나서 가장 수치스럽게 처 맞았던 날 아직도 기억나. 아, 또 500개를 솔직히 코트팬이성이면 잘 되기 전에 못 참서 감방부터 갔네. 내가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였어. 그래가지고 저 학교를 좀 늦었어. 많이 늦었어.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 9시까지 가야 되는데 10시 20분인가? 수업하고 있을 때 들어갔지. 뒷문으로 조용히 문 열고 이렇게 딱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저 시계부터 풀으시더라고. 시계부터 풀면서 그 선생님이 그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 김영곤 선생님인데 지금도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 어, 이건 뭐 폭로도 아니고 김영곤 선생님도 나를 알 거야. 그때 학교가 뒤집어졌었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저 엄마랑 아버지랑 이제 맞벌이 하시니까 밖에 나가 계시고 할머니가 집에 계셨었거든.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깨워가지고 이제 그때 그냥 좀 학교를 10시 10몇 분? 20몇 분? 그때 아무튼 수업하고 있을 때 들어갔었는데 그냥 시계부터 풀으시고 그 선생님 특징이 뭐냐? 김영곤 선생님 특징이 항상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올리면서 태훈이 장학생 일로 와 이래. 진짜로 장대 거짓 보탬이 일도 없이 그런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시계부터 부르시더라고. 늦었네. 이러고 뺨을 진짜 풀사대기한테 빵 맞았어. 그래가지고 한 대 탁 맞고 밖에 나가서 수업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손 들라고 해가지고 복도에서 그냥 무릎 꿇고 손 들고 이제 이러고 있어. 나한테 일상이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수업 끝나자마자 와가지고는 어, 내가 그때 28대를 맞았어. 28대를 뺨을 쫙쫙 소리나게 종 울리고 애들 밖으로 다 나왔는데 복도에서 후배들까지 다 해가지고 나 뺨 맞는 모습 다 봤었지. 얼굴 빨개져가지고 완전 그때 그냥 멘탈이 나가가지고 다시 집으로 갔었어. 가가지고 막 오열을 했지. 할머니가 얘기를 다 듣더니 할머니가 얘기 다 듣더니 엄마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엄마 일터에서 바로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학교에서. 어, 이거 선생님 우리 엄마 그 당시 이제 뭐 기자분들도 좀 몇 분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 좀 목포에서 좀 그게 있었어. 파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 어떻게 이제 그때 이제 목포사니까 목포 사투리 썼지. 아니 어찌고 애를 이렇게 뺨을 때려놓는다요? 선생님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자식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예? 어떻게 하실래요, 선생님? 앞에서 사과 제대로 똑바로 하시고 하실래요? 아니면은 끝까지 가실래요?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와 그때 그 맞았던 거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무튼 이 폭력은 진짜
옛날에는 안... 진짜 선생들이 애들 때리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미친 새끼들이 있었어. 맞아. 선생들 중에서도 그런 미친 새끼들이 많았어. 선생님이 하루에 담배를 최소 3가분 피나 보네. 말끝마다 장기침을 하는 거 보니. 아 약간 틱이었어. 틱이 좀 있었어. 그때부터 형코가 의외진 마늘이 된 거야. 항상 이랬었어. 어 그래가지고 그때 더 처맞았어야 오늘 지각을 안 했지. 세 살 버릇 그때부터 고쳐야 한다. 그래 알았다. 더 맞았어야 됐다고? 말 참 심하네 개새끼들. 어? 넘어갑시다. 아우 러시아 얘기가 너무 많다. 어나니머스한테 공격받은 러시아 이거는 조금 궁금하네. 어나니머스가 이제 해킹하고 막 그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저거잖아. 어 러시아 방송국에 우크라이나 민요가 나오고 있다. 방송국을 해킹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 쪽을 약간 좀 더 응원하고 있고 전쟁하지 말라고 또 자국민들도 러시아 나와가지고 왜 우리 같은 혈통인 슬라브족을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 나고 그랬는데 2,000명인가 잡혀갔다 그러더라고. 자국 내에서도 시위라고 치면 나올라나? 이렇게 많은 러시아 국민들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멈춰라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푸틴만 빼고 모스크바에서 2,000명 정도가 시위에 참가를 했대. 근데 또 경찰들이 잡아다가 막 조업해지는 않고 근데 위협은 하네. 몽둥이 이렇게 들고. 근데 사실 경찰들도 그 저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지 참.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에서 지금 여성이랑 노인 가릴 것 없이 이 시위한 사람들을 2,000명 정도를 체포했다고 해요. 국민들도 반대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난 참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해. 나라 욕 엄청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 저런 나라에서 태어났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유 완전 자유권이 없잖아. 푸틴 임기 끝나면 암살 그냥 당할 듯. 그래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 몰라 모르겠어. 이게 우리나라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호킹 차이나. 푸틴이 인기가 어딨냐? 기웃기웃기웃 개웃기네. 마리아나 해구 깊이.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가 아주 그 아주 깊은 잠수 그러니까 인간이 최대 잠수 오래 해가지고 그 저 깊이 들어간 곳이 6,000m인데 가장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는 게 이제 마리아나 해구라 그래요. 이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도 않은 그런 뭐 해양 생물체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해파리 같네 해파리. 와 얘는 뭔? 형 나라 갔을 때 저만치 들간 듯. 와. 좀 멋있다 얘는. 얘 뭐야? 간지난다. 얘는 많이 봤지. 아귀처럼 생겨가지고 이 엄청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까 시력이 아예 그냥 퇴화돼가지고 눈이 되게 안 이쁜데. 얘는 많이 봤을 거야.
힘해요. 좀 징그럽게 생긴 애들도 있고 신기하게 생긴 애들도 있네. 얘 좀 멋있다. 근데 얘는 고맙다. 이렇게 멋진 합성해주고. 나는 걔 좀 멋있더라. 그 멋있는 애들이 한 명 한 번 하나씩 있거든. 그 뭐라 그러지? 예전에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연관 영상으로 봤었는데 가재거든. 가재인데 이게 팔을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가재가 이러고 있다가 딱 땀을 때려 걔가. 근데 존나 웃기더라고. 뭔가 걔가 사냥하는 모습이. 그니까 조개가 있어. 조개를 까는데 조개 껍데기가 되게 딱딱하잖아. 어, 멘티스. 그래, 걔 이름이 멘티스 가재인가? 맞아, 멘티스 가재. 그래가지고 그 조개가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딱 땡겨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딱밤 탁 때려가지고. 어, 근데 그 딱밤이 엄청 세서 그 물 안에서 소닉붐이 일어난다 그러던데. 막 뭐, 뭐가 이렇게 막 파워가 파장이 세가지고 막 어? 파워가 무지막지하다던데. 어, 멘티스 시림프. 어, 유리창까지 박살내. 시작했어요. 뭐 유리 깨졌습니다. 보세요. 아이, 어마무시야. 야, 이번에 오오오오오. 이렇게 힘들어. 뒤집어갖고 잡아다가. 딱밤 갈기는 거야. 지능도 높아 얘가? 쇼티스 친구가 뒤돌아섰어요. 쟤 좀 멋있더라. 다음 커플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 뭐야? 아, 존나 사기다 이거. 야, 포토샵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보정 지리네. 롯데월드 가봤어요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면은 이거 사진 찍어준 데 있잖아, 회전목마 앞에서. 이제 저녁 시간대 되면은 회전목마에 이제 LED 불이 쫙 들어와요. 그럼 그 앞에서 이제 그 커플 사진 찍는 거를 돈 받고 해준단 말이야. 그럼 포즈들이 다 그거야. 여자가 남자 이렇게 손에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고, 여자는 남자 이렇게 목덜미 잡고 이러고 자세 잡고 있고. 그 웬만큼 남자 코어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게 대기가 힘들거든. 그런 걸 하더라고. 그거 비슷하네. 뒤에 남자 직원 안 받아주면 바로 WWE 챔피언십. 그러니까 바로 그 대가리부터 뒤에 꼽아버리는 거 뭐라 그러지? 톰스톤 파일드라이버? 무튼 수플렉스. 어, 짱구로 알아보는 남녀 계급 차이. 이건 뭐야? 넘어가. 침착맨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다고 하네. 아, 이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지금 인터넷 방송인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인터넷 방송인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뭐랄까, 가장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원래 그 침착맨님 전에 나는 이제 대도서관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침착맨님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건 없건, 이게 난 그런 것 같아. 이게 조회수를 보면은 조회수 막 200만 300만이야. 근데 난 재미가 뒤지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하기에는 좀 그런 게 아닌가. 틀당년들 또 공감 못하네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난 침착맨님 방송 스타일을 굉장히 좀 좋아하죠. 예,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심창맨님이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랑 약간은 좀 유사성이 있다. 예,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런 스타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고무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예. 뭐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요. 만약 유사성은 무슨 유사성 행위나 그만하십시오. 아, 오늘 맵다 많이. 어, 오늘 좀 스코빌 지수가 높네. 고마워. 나에게 그런 멋진 말을 해줘서. 어, 만약 남사친이 포켓몬이라면 이거 이분 좀 우리 카페에 올라올 좀 많이 약간 우리 카페에서 약간 좀 밈처럼 자리 잡은 분이야. 이분도 좀 웃겨. 어, 여기 있다. 어, 이분 틱톡 하시는 분인데 뭐든지 남사친으로 표현하시는 분이거든. 댓글 조심해. 우리 방송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잘생기셨어. 우리 약간 박보검이 좀 떠올라. 약간 어, 이거 시리즈 있는데 존나 웃겨. 비트코인이 만약 남사친이라면, 그러니까 별걸 다 갖다 붙여. 만약 라면이 남사친이라면. 어, 근데 이제는 좀 뭐랄까 정든다고 하지. 어, 백신이 남사친이라면. 야, 그거 한번 보자. 그거 존나 웃겼어. 백신이 남사친. 암호화폐 코인 종류가 남사친이 된다면 비트코인. 표정이 좀 킹 받지.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공감이 1도 안 가서.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해라 라는 말까지 빼놓지 않고. 어, 정말 인싸의 형태다 이것이. 어, 그래요. 자, 뭐 여러분들 예, 비하하지 마세요. 아, 이 사건 예전에 이제 그 펜코하는 부부인데 이제 펜코에다 이제 글을 올렸어요. 어, 우리는 사실 이제 없는 상태에서 부부 상태를 이제 부부를 시작한다. 어, 이제 부부 관계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 어, 결혼 생활을 좀 이렇게 좁은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뭐 당근마켓에서 얼마에 얼마에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해가지고 이제 좀 올렸어요 글을. 그래가지고 이제 잘 살길 바란다며 펜코 내에서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엽초 사이트 예, 여시에서 이런 걸 퍼가가지고 야 저거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니 어? 어? 구질구질하다 야 정말 좀 그렇다 이제 했는데 이제 이거 이유가 이제 결국은 안 좋게 끝났어요. 아, 저희가 참 저런 댓글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말 잘 살아야 될 일인 것 같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펜코를 탈퇴하고 어 열심히 이제 현생에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고소를 한다 그러더라고. 고소. 어,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고소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했던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이 시방매들아 오늘 왜 이렇게 어? 오늘 강탈이세요 여러분들? 뒤지고 싶어요 다들? 에? 고소 예정이라고 해요. 예. 아, 이건 또 봐야 될 것 같아. 어, 이 어린아이의 눈물. 아침에 엄청 큰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아빠가 말해줘서 전쟁이 났다는 걸 알았어요. 아, 진짜 아프다.
민주주의가 참 좋은 거야. 이게 공산주의 씨발. 이제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하는 새끼들 몇 안 되지 않아? 걔 누구냐? 걔도 죽었잖아. 그 카다피. 카다피 그 새끼도 뒤졌고. 어? 참 좀 이제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좀 빨리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없잖아. 러시아, 중국, 북한. 넘어갑시다. 마음 아픈 척 하지마 코시오패스야. 동물원에서 폐사한 동물을 부검한 결과 관람객들이 던져주는 이물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은 악어 한 마리 뱃속에서 나온 돌과 동전들, 잔전박이 물범, 물범 한 마리 뱃속에서 나온 동전들. 동물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동전이나 돌멩이를 먹게 되면 소화를 시킬 수 없으므로 장폐색을 일으키게 되는데, 굳이 장폐색이 아니더라도 동전이 얼마나 더러운 물건인지를 생각하면 그걸 먹이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다. 맞아, 돈이 진짜 더럽대. 많은 사람들의 손을 사기 때문에 돈이 정말 더러운 그 저기라고 하더라고, 물질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동물들이 이렇게 그 뭐 동전 먹고 뭐 돌 먹고 이랬다고 하네요. 예. 무슨 저금통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동물들한테 동전을 왜 던져? 미치광이 새끼들이. 오면 진화하던가 누가 주는 대로 처먹으래. 미개한 짐승새끼들. 잠깐만 우시. 야 우신 우랑아, 너 말 참 심하다. 야 어쩜 그런 말을 하니 너? 꼬우면 진화하던가? 이때 그런 말을 쓰는 건 아니지. 어? 야 너 정말 말 심하다. 저 말은 내가 알려준 말이긴 한데 잘못 써먹었다 너. 어? 그 이때 써먹는 거 아니야. 어. 나는 어떤 동물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 닭, 돼지, 소 맛있으니까. 예. 그게 그거라고? 맞아. 아 그리고 그 처음 했던 맞아 기억하는 애가 있네. 사냥이라고. 사냥이 뭐냐면 절벽에서. 아니에요. 그 하루를 바꿔갖고 예 퐁당퐁당으로 갔어요. 어저께 쉬었고 오늘은 비 와가지고 바이크 라이딩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사냥이라고 있어. 그 절벽에서 이렇게 걔네들이 그 좀 자살을 많이 한대, 동물들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절벽이라든지 그런데 걔네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단 말이야. 근데 그 과학자들 이유를 못 밝혀낸 거야. 어 왜 쟤네들은 저기 서 갖고 있다가 발 헛디뎌 갖고 자꾸 떨어져서 죽거든. 어 너무 좀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잖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그냥 그때 답답해갖고 욕했지. 어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왜 저길 굳이 올라가갖고 저렇게 떨어져서 뒤지냐고. 그 독수리들한테 진짜 좋은 먹잇감이거든. 독수리들 날아가가지고 걔네들도 시야가 좋잖아. 절벽에 가만히 서 있는 사냥을 봐. 아 맛있겠다. 가가지고 그냥 툭 건드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위에서 딱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 이제 떨어진 거 딱 내려가갖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거야. 저런 사냥을 보고 아유 멍청한 새끼들 이러면서 막 욕했었는데. 아 이때는 그런 걸 쓰는 거 아니야. 너는 뒤질 거 알면서 왜 바이크 타냐? 죽어도 좋아. 다음. 선수 시절 단 한 번도 3위 밑으로 해본 적 없는 선수. 김연아 선수죠. 예. 앞으로도 전무후무 이런 선수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올포디움. 올포디움이 뭐예요? 전 세계 유일한 스포츠 선수. 선수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뜻한다. 김연아는 데뷔 후 은퇴 직전까지 약 10년간 단 한 번도 시상대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다.
심지어 초등학생 시절인 노비스부터 주니어, 시니어를 통해서까지도 이 대기록은 여자 피겨 100년 역사상 역대 최초이자 모든 선수 중에 김연아가 유일하다. 이런 거 생각하면 러시아가 또 미워져. 소트니코바 개미친년. 어? 시발할련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올림픽에서들 다들 이렇게 족같은 짓을 많이 하냐? 그게 나라의 위상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존나 유치한 것 같아. 어? 이 외국 그 몇몇 못돼 처먹은 지도자 새끼들. 우리나라의 그 어? 국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그 근엄함을 보여주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올린 그 어? 올림픽이니까, 시작한 올림픽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올림픽이니까 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야 된다. 존나 미개한 것 같아. 그 금메달 그게 뭐라고. 스포츠 선수들은 어찌됐건 4년 동안 진짜 어?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해가지고 이 메달 하나만 보고 저기 하는 건데, 그거를 어? 윗대가리들이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혹은 어?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내려갖고 소트니코바 개새끼. 네. 그러니까 푸틴 새끼가 금메달 뺏어간 거 잊혀지지가 않네. 나도 동감해요, 진짜. 개 같은 거. 다음. 이게 뭐야? 와. 저 의자는 웬만한 돼지들도 버텨주는 의자인데. 저 이런 의자들이 있잖아. 의자들이 뽀개질 때가 있거든. 100kg가 넘어가면 이제 일단은 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편의점 앞에 있는 그 의자들 있잖아. 칠성사에다 적혀있고 초록색 혹은 빨간색 그 의자들. 그 의자들도 좀 위험하긴 한데 등에 막 이렇게 좀 되게 기대있거나 그러면은 부러지긴 하는데 이 의자는 잘 안 뽀개지는 구조인데 와 반으로 그냥 쩍 갈라져버리네. 저는 안, 저는 아니죠. 얘가 그걸 접어 더 뚱뚱할걸요. 예. 어, 여자 코트다. 코스프레. 어이구야, 이건 좀 심하다. 어우, 저건 너무 심하다. 야, 만화 캐릭터 중에 어떻게 그 저기 유두 부분을 이렇게 삼각김밥으로 가려놓을 수가 있지? 어? 뭐 아크로 원자로요? 저건 아니지. 예. 난 안 봐 저런 거. 아, 이게 방사선의 실제 모습이라 그러네.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세포라든지 이런 뭐 저기 와, 진짜 무섭다. 막 쏴버리네. 맞아,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갖고 죽게 만든다고. 또 싸운다, 또 싸워. 비응신들, 별것도 아닌 걸로. 너네 왜 이렇게 싸우니? 어, 말투 봐. 잠깐 딴 얘기를 해볼게요. 안경 지켜 세우며. 님 몸무게를 100kg라고 가정해봄. 누가 님한테 크크 왜 100kg임? 라고 물어보면 존나 화나겠죠? 하지만 님은 먹고 싶은 걸 먹고 운동하고 나 말고 그냥 뒹굴거리는 게 좋을 뿐 잘못이 하나도 없음. 그렇다면 왜 100kg 나가는 걸까? 바로 지구가 님을 100kg의 힘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임. 안경을 지켜 세우며. 야라 이 개새끼들 왜 싸우냐. 한심한 새끼들아. 자, 넘어갑시다. 구멍 3개에서 배출하는 짤? 앞뒤로 야무지게 싸네. 오줌줄기 보소. 어.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게 된 한문철.
저희 측 보험사는 100대 0이 예상된다 했고 상대 측 보험사는 저희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여 두 보험사 측에서 한문철TV 변호사님께 과실 여부를 판단받아 그 결과대로 진행하기로 하대. 하도 이쪽 계통에서 그냥 정말 그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에 야 변호사들끼리 그냥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한문철TV에다 문의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문철 분 이런 분 보고 뭐라 그러지? 응? 한 개통에서 정말 재판 같은 거 필요 없고 한문철 TV 권위자 그러지 권위자야 진짜 한문철 TV에서 정해주는 과실 비율로 합의하기로 양측 보험사가 합의함 이제 그냥 판사가 돼버렸어요 예. 다음 중국인 퇴치부적 3종 세트라고 누구야? 시진핑 딸 사진 시진핑 딸이래요 예. 근데 이 사진을 그냥 딸 사진을 유출했는데 이 20대 징역 14년 받았다고 와 자기 딸 사진 유출했다고 14년을 때린다고? 씨발 진짜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마 아 연쇄살인은 좀 저기 하고 아 진짜 그 살인범 정도의 정말 강력범죄형 받는 거랑 같은 수준이네 야 이게 또 시진핑 개인정보 53년생이야 방수코팅 소파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소파 비싼 거 그 리클라이너 이런 거 사면은 진짜 이 커피 뭐 그 저 위에서 뭐 먹다가 과자 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소파 한쪽 팍 이렇게 해서 보면은 존나 더럽거든요 동전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무슨 진짜 피부 각질들도 있고 그런데 야 이건 진짜 좋다 잘 만들었다 방수 코팅이래. 포틸러. 닮았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민간 건물에 포격한 러시아군.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자 오늘자 로또 저번에 난리 났었죠 일주일 전에 예 1등 번호를 5장을 긁어갖고 그 90억 세금 떼고 60억 그 다음주 로또예요 5등 5줄 4등도 당첨 이거는 이거는 저 코빠기가 쓴 글이네. 5등 5줄 3줄, 5등 5천원 8개 당첨이죠. 그래. 얼마 나오겠니? 한 5만 원 나오니? 그래. 한 번으로 그냥 쭉 가라 무지성으로. 그러다 언젠간 잘 되겠다. 한 번으로 그냥 10장을 사. 매 주마다. 당첨되면 넌 대박이야. 자연인에서 새로운 김치찌개를 본 이승윤 아 선생님 오늘 점심은 뭐예요?
김치찌개 해줄라고. 어, 김치찌개요? 어,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예요. 나도 좋아해.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먹어든 맛있는 게 김치찌개야. 김치찌개 해줄게. 엥? 백김치. 와, 백김치. 백김치로 김치찌개를 한다고? 아, 선생님 설마 이걸로 김치찌개 하실 건 아니죠? 할 거야. 아, 선생님께서 매운 걸 잘 못 드시나 보네요. 할 거야. 진짜 한다. 어, 이 할아버지 진짜 한다. 어. 봐봐. 물 넣고 표정 존. 전매 특허 표정 나온다. 어? 기억나? 그 생선 대가리 카레? 그때 그 표정 그대로 나온다. 아직 안 죽었네 눈빛. 아니 선생님 진짜 이렇게 하시면 끝인 건가요? 다른 조미료들 없나요? 이렇게 먹어. 간단해. 맛있어. 아무것도 안 넣는 거죠? 없어. 다양하면 됐어. 와,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이승현 그 특유의 꼴 받는 표정 보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긴 하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웃기네. 현재 러시아군의 중심 돌파법. 아, 저기 사장님요, 길 좀 묻겠습니다. 하르카우라는 데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 왔던 길로 가면 되는데. 왔던 길이요?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주민에게 길을 묻고 유턴하는 러시아군. 언어가 같나 봐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말이 통하나 보네. 에. 언어가 같구나. 어. 어, 분단 국가였어 그러면은? 아, 북한 남한 같은 거야. 예전에 뭐 전쟁 때문에 이렇게 그 저기 갈라져 버린 나라고. 어, 소우데스카 소비에트 연합? 몰라요. 분단 국가였구만. 체르노빌은 알지? 체르노빌은 그 저 예전에 콜 오브 듀티 그 배경에 나왔었어. 체르노빌 그 놀이공원 거기 이제 방사능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작전 수행하고 그랬던 거. 거기서 저 체르노빌 그 핵 그 저 핵시설 저기 돼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 그건 알지. 걔 씨발 무식한 새끼 진짜. 블라디미르 레닌 몰라요.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 근데 러시아어 학과랑 교수들 지은 이은 피해 보겠네. 아 근데 러시아 욕은 알아요. 수가블리엇. 선생님 요즘 노래 리액션 수가블리엇 안 하시나요? 수가블리엇. 그리고 러시아 그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러시아 욕 알아요? 수가블리엇. 몰랐죠? 여러분 그럼 그 저 러시아 국가 알아요? 브라시 크라스티 세르마 세리 브라스티소. 모르죠? 몰랐죠? 형 6.25 전쟁은 몇 년도에 일어났죠?
이응신 진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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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죠? 이응 지금 리을 하고 있네 키우 키우. 1942년 아니에요? 헤이 구글, 6.25 전쟁이 몇 년도 일어났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50년이었구나. 50년, 50년이었다고 합니다. 예. 아, 42년이 일제강점기였구나. 헷갈렸어요. 광복을 45년에 했다. 성지고 대단. 헷갈렸어. 그래도 그건 알잖아. 42년. 예. 50년이랑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아 엘들링은 더는 안 하냐? 지은 이은 웃겼는데. 제가 엘들링을 오늘도 한다면은 그 2000다리에서 더 무너질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잡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욕먹었던 거 생각하면 울분이 차올라요. 어떻게 게임하다가 좀 못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십니까?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어요. 전 말이에요, 인기 종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었어요. 이형 요즘 무식한 소리 할 때 일부러 욕풍 유도하는 것 같아서 소름 돋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PC방 겜 하나 고여 돼지려나? 할 거야. 배달기사 주문자의 숨 막히는 신경전. 아이 귀여워. 아, 오늘 소개팅 나오신 분이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이상하게 한국인이라면 읽을 수 있는 글. 이게 이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은 읽을 수 없는 글인데, 이 말 거고 지금처럼 네 글자씩 순서 바꿔 써도 돼요. 이상하게 한국인들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번역기로는 안 나와요. 재미있는 훈민정음, 세종대왕 만세 만세. 왜 읽어지지? 아, 여기 또 박사님 계시네. 안경을 치켜 세우며. 우리네는 글자를 읽을 때 어순대로 인식하기보단 그림 보듯이 한눈에 읽는다고 한다. 고맙다 알려줘서. 주운 지갑 경찰서에 갖다 줬다가 상처받은 어린 딸. JTBC 나온 이제 그 사연인데, 오랜만에 딸이랑 데이트를 했다. 식사 마친 뒤에, 아빠, 저기 테이블 안에 지갑 있어. 그래? 그럼 주인에게 돌려주셨구나. 아이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생겨서 경찰서에 맡기자고. 그래, 우리 이거 경찰서 가지고 가자. 아빠. 아이가 좀 지갑을 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딸이 주인을 꼭 찾아달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를 했대. 착한 일 했으니까 아빠가 치킨도 사줬대. 경찰서에서 또 갑자기 연락이 오는데, 여보세요? 예, 선생님, 그 지갑에 있던 돈이 어딨냐고 지금 주인, 이 지갑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예, 혹시 어디다 쓰셨나요? 조사 나중에 좀 받으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에반데. 아빠, 무슨 일 있어? 나 돈 안 훔쳤어. 아빠, 이거 에반데. 이러는 모습이네요. 예. 현금 없지만 신분증,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아하. 주인이 지갑에 30만 원 있었었다고.
혹시 그 지갑을 식당에서 발견했나요? 그럼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점유율 횡령죄였나? 이탈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서 어쩌고 하는 거 보니 들고 나간 것 같은데 저땐 식당 주인에게 주거나 식당 주인에게 테이블 아래에 지갑이 있다고 알려주고 끝내야 된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한때 은행 자동화 창구 앞에 지갑을 고의로 두고 나가서 지갑에 돈 있었다고 우기면서 합의금조로 몇만 원 삥 뜯는 새끼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오히려 건들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참교육이지. 아 참 세상이 그 돈으로 참 세상이 좀 흉흉하네 정말로. 이래서 저도 그냥 놓고 갔어요. 제가 이제 그 흠이랑 랄프랑 저랑 또 아는 동생 넷이서 이렇게 월미도를 갔어요. 월미도 가면은 이제 그 저 이렇게 커플도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그 벤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벤치에 보니까 정말 커피 막 이런 거 다 쌓여져 있고 그 플라스틱 통도 쌓여져 있고 옆에 지갑이 딱 놓여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인하대학생 신분증이었고 안에 돈 같은 거 전혀 없었고 카드들 많이 꽂혀 있었고 또 지갑도 구찌 지갑이었어. 구찌 맞나 흠아? 네 구찌에다. 그래가지고 이거 있는데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저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형 그러다가 저기 뭐 괜히 또 덤탱이 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 흠이었나? 흠이가 그러더라고. 형 안에 지갑 안에 있는 카드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수장시키고 지갑만 가져가죠? 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야 야 흠아 그건 진짜 아니야. 네가 아무리 지갑이 없고 힘들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경찰서에 찾아주는 거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냥 놓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자연스럽게 그냥 안에 거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얘기했었죠 흠이한테. 감사합니다. 또 100개 나이따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방송 중이었다. 야방 중이었다. 진짜 방송광 나오는 거지. 이거 지갑 찾아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아쉬워했었어. 아 형 나랑만 아니었어도 이거 방송으로 각 잡는데 유튜브 각이라든지 아쉽네. 아무튼 그분 찾았을지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때는 그 월미도 같이 그 민도가 흉흉한 그런 그 좀 악명 높거든요 월미도가. 예 아마 그 지갑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예 못 찾아. 월미도에서 물건 잊어먹었다? 못 찾지. 진짜 월미도가 좆되는 게 뭔 줄 알아? 오토바이 세워놨어. 오토바이 이제 그 내가 3박스 달잖아. 그럼 이제 그 사이드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박스에다가 100원, 그 500원짜리를 존나 넣어놨어. 만 이게 오락실 가갖고 쓰려고 만원을 넣어갖고 500원짜리 20개 나오는 거 한 3개인가 쓰고 17개를 이제 처박아 뒀는데 야 그걸 곳에 털어간다. 씨발 새끼들. 나 진짜 무서워. 나 원래 그거 안 잠그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 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거대한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아 존나 비싸겠다.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잠깐 그 커피 마시고 온 사이에 그걸 털어 간다고? 야, 좆된다. 나도 인천 살지만은 참 인천 살면서 야, 한 번씩 감탄해.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저 흠이한테 얘기를 했죠. 조심스럽게. 야 흠아 잠깐만 와봐. 왜 그랬어? 그러니까 흠이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내놔라 그래가지고 걸을 때 짤랑짤랑 소리 나더라고 흠이가. 그래서 흠이가 가져간 걸 갔더라고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개 고맙습니다. 예. 다신 그러지 마. 어? 아 예 죄송합니다 형님. 어디까지 이거 여기 있었죠? 예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는데 자 다음
배용준과 결혼한 38살 여배우 슈가 출신 박수진 씨인데 사실 배우로서 남긴 큰 어떤 족적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해요. 또 제가 또 호사가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슈가의 박수진 양은 아 진짜 뭐랄까 너무 나중에 이제 재평가받게 된 그런 외모였어. 그 당시는 이제 아유미라고 있었어요. 아유미. 아유미 씨도 상당히 좀 귀여웠었고, 그러니까 약간 그룹 중에서 AOA의 설현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쪽 한 멤버에게만 그 미스 A의 수지처럼 한 멤버한테만 이제 너무 포커스가 많이 꽂히는 거지. 슈가도 약간 그러했어요. 물론 그 멤버 하나하나 나중에 보니까는 연기도 잘하고 뭐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슈가였지만 처음에 슈가가 이제 그 인기를 얻게 된 게 사실 아유미 씨가 좀 굉장히 컸었죠. 그 일본인인데 약간 말 어눌하게 하면서 그 일본인들 그 특유의 그 저 그거 있죠 기믹 있잖아. 안녕하세요 슈가 아유미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큐티완이라는 그 노래를 내면서 빵댕짝 야무지게 흔들면서 나 같은 엉덩이가 작은 여자 했는데 너무 그게 또 히트를 쳐버린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 슈가의 박수진 씨는 그 당시 이렇게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좀 그 역할을 많이 맡아갖고 그 당시에는 막 뭐 코에 점이 있었는데 되게 매력적이고 이뻤거든. 근데 예능에서 어떻게 다뤄졌냐면은 약간 좀 바보 같은 캐릭터? 코에 코딱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놀리면서 그래가지고 별로 빛을 받지 못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슈가 탈퇴하고 슈가 빠그라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개인 활동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외모가 야 슈가 박수진 진짜 이뻤구나. 사실 진짜는 슈가 박수진이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냥 배용준 씨랑 결혼에 골인했어요. 예, 크게 어떤 존재감은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TV 나왔을 때는 진짜 이쁘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아마 이분이 슈가를 활동을 안 했었으면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어 정말. 진짜 이쁘지? 거기다 모태 미녀예요. 모태 미녀. 리지 시절. 이때가 슈가 때. 화장 하나도 안 한 얼굴. 레전드 아닙니까? 어떻게 좀 그 갑자기 박수진이 와서 손깍지 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무슨 그런 쥐약 처먹은 소리를 하냐 한심한 새끼야. 슈가 박수진 씨가 나랑 손에 깍지 낄 일이 뭐가 있냐. 왜 이걸 엮어 개 같은 새끼. 쥐약 처먹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방송보다 느닷없이 형 갑자기 슈가 박수진 형한테 깍지 끼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쥐약 처먹었네 도라이 새끼. 아, 말이 안 되잖아. 맞잖아 여러분. 쥐약도 코로 처먹을 놈이네. 그니까 그러릴 없는 거 잘하네 비응실련. 그니까 진짜 이뻤어 인정? 레전드 레전드 외모 진짜. 근데 연예계에 있을 때는 좀 뭔가 잔잔했던 것 같아. 큰 파도가 없었어. 그래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한창 때 잘 됐어 뭐. 아 참 또 이 멋진 이국주 씨의 혀를 보니까 이 새끼 바로 정지 주고 싶네. 개새끼. 쥐약 처먹은 새끼들이 좀 많네. 왜 이렇게 다 쥐약들을 처먹지? 국설은 에바다. 인정? 7일 동안 근신 잘하고 와라. 개새끼야. 다음. 국설은 에바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벙글 포켓몬빵 당근마켓. 이제 포켓몬빵이 다시 재출시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옛날에 그 이제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그런 현상이죠. 예 갑자기 막 냄비 근성 막 타올랐다가 금방 또 식고 나중에 재고 존나 많아질걸요. 장담합니다. 허니버터칩 때처럼 말이죠. 네. 아무튼 이제 그 옛날 추억의 피카츄빵, 예, 포켓몬빵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동네에서 막 모아가지고 이걸 빵을 이제 조금 이제 돈 올려가지고 예, 좀 더 돈을 올려서 당근마켓에서 이제 대파리를 하는 대팔렘, 예, 그야말로 쥐약 처먹은 짓거리죠. 이거야말로 정말로 네. 어떻게든지 이거 뭐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뭐 벌어보려고 바라가는 이게 난 굉장히 좀 리셀러들은 좀 욕 좀 처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건 맞잖아. 예. 혹시 포켓몬빵 사실 분 계실까요? 너무 많이 샀네요. 개당 2,000원입니다. 양지병원 관악우체국에서 거래원이에요. 슬슬 사재기 글 올라오냐? 하은이 빠타칩 절차 밟는 중. 또 지랄 연병 돋았네. 스티커만 모으고 빵 버리는 애들 이해가 안 돼. 그런 애들이 있어서 내가 참 초등학생 초등학교 때 그 잘 지낸 거야. 잘 어? 유복하게 지냈던 거야. 걔네들 옆에 붙어 있으면 빵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거기다가 이 편의점에서 그 재출시로 인해서 비상 걸린 편의점 근황. 이게 뭔 얘기냐면은 포켓몬 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손님 꼭 빵을 꼬집어 보셔야겠어요. 스티커는요 까도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빵이 일단 망가진단 말이에요. 예? 이거 만져본다고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운에 맡기고 그냥 좀 골라서 사주세요. 대신 제가 포켓몬 빵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알겠죠? 안 보여. 잘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근데 이걸 어떻게든지 보겠다고 그냥 꼬집고 만져보고 그런다는 거지. 옛날에 하던 버릇인데. 어릴 땐 몰랐는데 로사 몸매 미쳤음. 인정. 저 로사. 예, 이 로사 이 동인지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생 때였나.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 직원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각 티슈를 각 티슈로 검색을 하면 나오나? 각 티슈 아하 여기 나오네요. 회사 직원이 각 티슈 주문 실수로 2천만 원어치를 추가 주문했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납품 건인데 직원이 실수로 이만큼이나 더 오더를 넣어버렸어요. 2천만 원어치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오래 보관할 것도 없고 평생 써도 다 못 쓸 각 티슈들 정말 미치겠네요. 단순한 오더 실수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백억이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재용 정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직원한테 책임 묻기도 너무 크고 일단 최대한 원가 처분해보고 그래도 힘든 시국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속은 많이 쓰립니다. 많은 그 직원도 밤새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던데 그 속은 어떨까 싶어요. 하, 참된 사장이네. 이런 사장님들 밑에 있으면 정말 회사에 정말 이 한 몸 바쳐 충성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착하다. 정말 착하다. 나였으면은 바로 그냥 예 이 각 티슈를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참 다양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었어요.
작년에는 가게 문을 열어두고 물건도 훔쳐서 도망갔던 알바생도 있었는데요. 검찰에서 횡령 처분까지 받았지만 끝까지 반성은 일도 없었죠. 이런 친구들이야 구제도 되지 않고 결국 저 혼자만 상처받고 끝났지만 지금의 경우는 정말 실수일 뿐이잖아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그런 거라. 더 열심히 하면 다시 벌 날도 오지 않을까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가장 아프지. 그래도 이건 사람 때문에 배신당할 때만큼은 아니었어요. 직원도 많이 미안해하고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 함께 고민해주시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생겨나고요. 돈을 잃었을지 모를지언정 참 따뜻한 밤이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휴, 그 직원 참 도움 안 되네요. 아주머니신데 본인도 많이 미안해하세요. 이건 미안한 걸 떠나서 아주머님이 안고 가셔야 되지 않나요? 2,000만 원은 좀 너무 큰데요. 직원한테 책임을 못 무나요? 평범한 그냥 애기 키우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에바죠. 그냥 식당에 뿌리세요. 간간이 보는 손님들도 있어요. 만화도 너무 많습니다. 당근마켓에라도 올려보세요. 야, 저렇게 사람이 물러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튼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후기입니다. 아주 훈훈해요. 예, 이제 글도 올리고 했는데 이게 좀 이제 커뮤니티로 많이 퍼졌어요. 예, 다 팔았대요. 다 팔았대. 자영업자 카페였어요. 아까 거기가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금씩 사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2,000만 원어치 딱 완판해갖고 끝냈대요. 큰 그림 마케팅. 아 진짜. 아 정말 말들 왜 그렇게들 하니. 장나라 재미없는 여자래요. 뭔 말이야? 장나라 씨. 그래요. 다음.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슴이 참 많네요. 저거 바이러스 게 뭐냐면 예. 저렇게 주문하면 택배 송장 뽑을 때 몇천 개 나오는데 확인을 안 해. 포켓몬방 다시 돌아와서 일단 소소하게 세 박스만 주문해야지. 어른이 되니까 이런 점이 참 좋네. 야, 박스로다가 박스로 주문해버리네. 다음 유튜브 각으로도 괜찮기도 하겠다. 포켓몬빵 존나 뜯어버리기. 뭐야 이거. 삼성 디스플레이 자랑질. 나중에 조금만 시간 더 지나면은 요런 느낌의 이제 그 폴더블 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Z로 접어버리네. 아직은 좀 저기하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나오긴 할 겁니다. 요거 이제 독보적인 삼성만의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죠. 야, 카메라가 없네. 안 보이네. 디스플레이에다 카메라를 박아버렸네. 영병하게 접어내네. 아닌가? 맞네. 와, 옆에 공간이 하나 더 나오네. 엣지. 야, 이거는 그냥 이제 삼성 거를 같이 쓰면은 저기다 딱 보내버리는 거네. 야무지네. 조그만 걸로 좀 보다가 괜찮네? 휙 던져버리면은 저쪽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이건 그냥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그냥 카톡 공유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저 미러링도 있고 근데 저런 기능 추가될 때마다 디자인은 더 별로인 것 같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디자인? 뭐 기술만 좋으면 됐지 뭐 이 글은 내가 딱 그 날아갔을 때 하던 행동이었는데 12시간 넘게 잠을 자고 정오에 일어나고 몇몇 웹사이트를 계속하고 계속해서 새로 고치만 그냥 씨발 존나 아무것도 안 함 게임 플레이를 시작함 더 이상 게임을 즐길 수조차 없어서 몇 분 후에 그만둠 트위터와 유튜브를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새로 고침하고 이따금 내가 아직 안 받고 흥미로워 보이는 몇몇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진 시체 같은 기분을 느끼며 잠자러 가 맞아 내가 이랬었어 쉴 때 쇼츠를 18시간을 본 적 있어요 유튜브 쇼츠를 진짜로 리얼로 18시간 누워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방이라고 알아요? 드래곤볼 그 만화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진짜 그 무한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안방에다 이제 저 암막커튼 쳐놓으면은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고 살았어 머리 안 아픔? 머리가 왜 아파? 머리 아플 건 없었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언어 기능 빼버리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러다 바이크를 탄 거지 다음 또 우리나라에서 그 저 이정재 성님이 이정재 아저씨가 이 브래드 피트 소속사 들어갔다 그래요 에이전시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활약이 예고가 된다 사실 이 길을 원래 이병헌 씨가 밟았었어요 예 원래 이병헌 씨가 밟았었는데 이게 근데 좀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 영어를 못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정재 씨라면은 영어 공부 존나 빡세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재 씨가 그래도 미국 가서 몇 개 족적은 남겼죠. G.I. 조 그리고 레드라는 영화에서 저 브루스 윌리스 상대 악역으로 나왔었고 또 그 서부극 거기에서도 나왔었고 그것도 굉장해요. 그 배우진들 대단합니다. 예. 터미네이터도 맞다 나왔었고. 그래 매그니피센트였나? 맞아. 서부극. 그게 이제 원래 그 리메이크 영화인데. 근데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이병헌 씨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깊은 그런 영화였지. 왜냐면은 거기 이제 저 자기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헌 씨에 이어서 이정재 씨도 돼서 진짜 잘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좀 더 가능성은 있어 왜냐면은 이제 그 서양 애들이 이병헌 씨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무명인 상태에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나 유명하지 사실 외국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에서 좀 어느 정도 얼굴을 알렸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오징어 게임 진짜 대박 쳤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털 빗겨주는 누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고양이랑 동질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요? 예 그래요
와 진짜 똥내 나게 생겼다. 사람을 똥으로 빚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약간 그 머리 스타일이 그 유튜버 그 초딩 유튜버 재현 닮았네. 어. 여성용 함부로 쓰지 마라. 한창 미쳐서 여자애들이 쓰는 샴푸, 린스, 바디, 핸드크림, 선크림, 로션, 스킨, 수분크림에 푸크림, 눈 주변에 바르는 거, 과일향 나는 향수하고 다녔는데 남자 새끼들이 존나 꼬인다. 씨발 형들이 막 껴안아보고 좋은 향기 난다 더. 키도 조그만한데 안기면은 선배 심장소리 쿵쾅쿵쾅 들리는데 이상하게 얼굴 빨개지고 힘이 쪽 빠지고 족같다고. 어... 여자 걸 애초에 왜 쓰는 거야? 요즘 프로게이머들 지식 수준. 신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너 좀 프로게이머 잘 알잖아, 흠아. 이 사람이 누구야? 라스칼? 라스칼이요? 라스칼. 네. 지금 라스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이분 근데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나보다 문제 없으니까 얘기해봐. 이분 그 같은 팀원이라. 아니 논란을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급인지 그걸 얘기해달라 이 말이야! 지금 잘해요. 탑라이너. 아 국내에서 지금 탑 쪽에서 라이너야? 네. 어 그래. 어 다음 지드온. 지드온? 기드온. 기드온? 기드온. 기드온. 네. 누구야? 이분은 별로 관심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저기 라스칼 이분 같은 경우는 무슨 팀에 소속돼 있니? 지금 KT 탑라이너. KT 쪽. 어허. 아 확실히 흥여 잘하네. 정보가 좋아. 어 신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저 PC방이야? 어? 흠아? 네? PC방이야 여기? 여기 그 자기 그걸걸요? 사옥 이런 걸걸요? 아마? 아니 아. 대기실인가? 대기 숙소야? 야 지린다. 프로게이머들은 저 이제 그 숙소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생활하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네. 식당도 괜찮고. 안에 식당도 있어? 네 그 큰 데는 엄청 괜찮아요. 아 진짜? 네, 팀원 오야.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돼 있어서. 그럼 이 그 팀원들이 그 롤드컵이나 이런 큰 대회를 위해서 이런 데서 저 준비하는 거야? 한마디로 선수촌이네. 네 그쵸. 오 선수촌이구나. PC방 왜 이렇게 웃기냐고. PC방이잖아. 어 누가 봐도 사옥이야? 몰랐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신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대. 그래서 태조? 박혁것의 백제 아니야. 저도 모르는데 이거는 예. 백제 원조왕 김유신. 나도 몰라. 신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답을 알려줘. 근데 신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알아요? 저기 흠아. 신라요? 어 김유신이야? 헤이 구글. 김유신 저거 아니에요? 신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위키백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는 불교 전래 이전 시기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구글 홈 또는 구글 어시스트. 구글도 모르잖아. 아 박혁거세야?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사람 아니야? 그래요. 어. 본업만 잘하면 됐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 해. 난 내 기준 태극기 그리는 방법, 건곤감리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야 돼. 우리나라 국화가 뭐야? 어? 무궁화. 그 애국가 정도. 뭐 그런 거. 신라 박혁것의 가야 김수로 고구려 주몽 백제 온조. 어, 그래? 아이, 뭘 그려. 재미없게. 넘어가요. 너 저번에 틀리게 그렸잖아. 미치 인생이야. 닥쳐 닥쳐.
야, 다 우크라이나구나. 다음, 여자친구의 구글 검색 기록이라 그래요.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스피또 당첨 수령, 스피또 농협, 스피또 주말, 스피또 주말 당첨금, 동행 복권 본사, 동행 복권 전화번호, 스피또 1등 수령, 그 다음에 루이비통 도핀백, 그 다음에 스피또 세금, 에르메스 버킨백 가격, 다이슨 에어랩 가격,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타임라인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해보자면은 당첨이 된 거지, 스피또에. 남자친구래서 여자친구 검색 기록인데, 구글 검색 기록인데 당첨이 안 되는데도 저런 게 검색이 되나? 그런 저런 검색이 가능한가? 보너스 안 들어왔다고 오늘 도산대로에서 오마카세 사줘서 먹었는데 복권이 된 건가? 아하. 남자친구한테 오마카세 사줬군요. 근데 뭐 난독? 뭐가 난독이야? 왜? 아, 보너스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다 그랬다고? 그래, 그 개똥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주세요. 예, 제가 배움이 적어서 그래요. 거기다 오늘 편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솔직히 이제 좀 방송에 약간 지장이 안 가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그 아픈 상태예요. 예, 내가 지금 많이 아파서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닥치라, 스바라마. 그래서 이게 스피또가 이제 당첨이 된 것이다. 근데 남자친구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쓴다. 근데 이게 뭐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나라고 해도 그랬을 것 같아. 나라고 해도 굳이 내가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치 무슨 내가 빚쟁이더라도 된 것 마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들의 어떤 지분을 가져가려 그래. 그게 족 같은 거야 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스피또 뭐 솔직히 뭐 한 3억 됐어. 3억 됐으면은 나는 이제 내 통장에다 좀 넣어놓고 애들부터 일단 좀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니네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형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 해가지고 뭐 애들 하나씩 뭐 사주고. 약간 그렇게 한 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서 내가 쓰게끔 해야지 이거를 알리는 순간부터 굉장히 표적이 돼버리는 게 그런 것 같아. 알겠어요. 내일 좀 편두통 약이 좀 내일도 계속 지속되면은 자가검진 키트 한번 해볼게요.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